하늘도 집에서요. 얘가 밥을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이래가지고 밥을 조금 먹으니까 조금씩 먹어요. 배가 아주 정확하게 12시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프셨는데 그걸 한술 복해서 먹었어요. 네, 왔습니다. 네, 좀 기다리세요. 네. 묻지도 않았는데. 네. 교환 수도하네. 네네.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10분. 살짝 바깥에서 식으면 좋은데. 아, 그래요? 이, 바깥에서 고추 따왔지. 네. 아이고, 이 뭐 쑥도 지금 뭘 뜯으라고. 밖에서 식어야 할 거야. 밖에 가서 가져, 가져. 어떡해. 아이고. 상추를 무슨 상추 아무리 뜯어가 와. 자, 이 파묵을 쓴다고 있다가. 저 상추를. 뿌리 아부리 뽑아왔대요. 왜 한 순이 순만 뚝 잘라오면 될 것 같대. 그리고 진짜 뭐 농사에 대해서는 모르긴 모르는 것 같대요. 색다르게 그냥 요즘에 나오는 짜파구리 얘기도 있고 해서 아빠는 짜장면을 만들어줄 거야. 아니 그건 들어봤잖아. 뿌리 플러스 짜겠지. 자 이게 무슨 짜장 느낌이 쫙 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라면 정도는 많이 끓여봤으니까 짜파구리에 계란 좀 넣고 밭에 가서 파 좀 썰어서 집어넣어서 웰빙 짜파구리 한번 만들어서 드릴까 해서 엄마 엄청 싫어하는 것만 벌써 다. 많이 보던 장면. 아 진짜 그 집이네. 근데 운영도 그래. 햄 소세지 너무 좋아요. 그 기름 찾아가 보는가? 네? 네? 아니야, 안 보도 탈이겠어. 한다, 판다, 그 거기 있는데, 그거. 어디다 넣어? 어디다 넣어? 햄샐러드예요? 아, 그냥 먹으려고 저는. 상추 위에다가. 아닌 것 같은데. 거 아니야, 그게. 기존의 짜파구리가 아니에요,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된 짜파구리. 짜파 뿌리고 뭐 내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입에도 못 댄다 그. 아니 아니. 무슨 소세지도 안 먹는 게가 소세지도 누리라는 게 여체. 소세지는 저랑 아버님이랑 먹을게. 이제 다 됐습니다. 짜파구리에 계란이랑 파랑 집어넣어가지고 더 영양가가 풍부하게 만들어요. 이거. 아유 아버님 진짜 허기지시겠네요. 맛있겠죠? 뭐요? 맛있겠죠? 뭐요? 아 그게 그 짜파게티 스프가 까매요. 짜파게티 있죠. 네, 탄 게 아니라 짜파게티 다 먹으면 되었다고. 그래서 보이 뭐 먹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영양가가 아주 풍부해요. 계란도 넣고. 영양가 뭐 풍부해. 몰랐다고. 좀 싱겁게 했네. 그죠? 맛있으면 면을 많이 주세요. 맛있다. 또 맛이 없어. 나는 믿게 해가지고. 아이고 다음에 짜파구리 하러 오지 뭐 그냥 댕기러 오지 짜파구리 하러 오지 마. 다음에는 좀 안 매스꺼린 걸로 제가 와서 해드릴게요. 네. 아유 좋아요. 네 먹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저 허리 아파가 눕고 싶다. 딴 거 없다.
원래 아버님이랑은